보령이 미국 우주 스타트 기업에 649억 원가량의 투자 결정을 내린 뒤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거센 상태입니다. 보령은 우주 인프라 기반 사업 생태계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데요. 과연 보령의 우주 산업 진출은 신사업에 대한 투자일까요? 무모한 도전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제약 기업으로는 최초로 보령이 우주 산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있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네, 그 엑시옴 스페이스가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 맞아요. 그런 약간 두려움이 좀 작용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엑시옴 스페이스가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엑시옴 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민간 상업 우주 정거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나사 출신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2016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대표부터가 나사 직원이에요. 나사 직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우주 정거장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설립은 한 그런 회사고요.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나사가 이제 민간에게 이 우주 정거장을 개방하겠다고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면서 거기서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엑시옴 스페이스가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ISS,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8일에 한번 보내서 4월 25일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사히 이제 문제 없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엑시옴 스페이스의 재무적인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하면은. 뭐 스타트업답게 당연히 적자인데요.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인데 단기 순손실이 1,3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사실 뭐 우주 기반 시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당장은 아직은 매출이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이 보령이 참여한 그 라운드는 시리즈 C 라운드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밸류 약 기업 가치가 2조 원 밸류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이 돈으로 이제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대체할 민간 우주 정거장을 짓겠다는 게 이 엑시옴 스페이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첫 번째 모듈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의 한 부분을 이제 쏘아 올려서 거기에 좀 이제 붙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고요. 그 지금 우주에 떠 있는 그 나사의 ISS는 이제 향후 10년 안에 이제 좀 해체될 예정이라고 하고 좀 민간이 어느 정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향 으로 보이고 있고 엑시옴 스페이스가 거기에 좀 이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보령은 사실 올해 초에도 한 $1,000,000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뭐 $1,000,000 정도야 큰 문제 없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 $5,000,000 추가로 투자하면서 투자 규모가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누적으로 이제 보령이 엑시옴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2.68%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지는 않죠.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투자라고 좀 받아들이는 투자자도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초부터 이제 보령이 케어인 스페이스라고 CIS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우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주 헬스케어 관련 새로운 사업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CIS 챌린지를 이어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보령 오너 3세인 네. 김정균 보령 이사회 의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는 게 오너 3세에 대해서 네.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그 오너 1세대나 2세대처럼 좋은 그런 경영 성과를 보일 것이냐 이런 시장의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우주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업의 본업과 너무 동떨어져서 과연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건 맞는 것인지 주가가 그에 맞춰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가량 뭐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6거래일 연속 거래를 보면은 한 10% 넘는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바이오 담당이니까 네. 이제 자본시장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 네. 갑자기 자본시장 담당했던 매니저분들께서 연락을 막 주시더라고요. 이거 봤냐, 이 네, 뉴스 봤냐. 네. 좀 황당하다. 좀 이런 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는 점에서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내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 커버리지에서 제외한다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버리지에서 제외한다는 측면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커버리지 제외한 것이 이제 그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보령을 커버리지 하고 있었고 얘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쵸. 실적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산업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투자 금액이 그 보령의 자기 자본 대비 13%고요. 최근 자산 총액 대비 7.8%로 네. 좀 크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사 그 측면으로 이제 보령의 성격보다도 어느 정도 이 우주 기업의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진 만큼 좀 이제 커버리지를 하는 게 이제 적절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네. 해석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제 커버리지 제외한다. 이런 문구 때문에 더 이제 크게 반응됐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앞서서 사실 그 대한항공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이 딜이 먼저 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대한항공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검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권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투자는 좀 나중에 미룬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투자자들은 대한항공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정말 우주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네. 보령이 투자를 했다고 여기서 좀 이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결과는 이제 정말 긴 시간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보령의 그 본업 전략 자체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런 네. 평가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령이 그 특허가 만료된 그 오리지널 약품을 그냥 매입을 해서 그냥 다시 팔고 있는 LBA, 그러니까 네. 레거시 브랜드 애퀴지션이라는 브랜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사실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방이 열려 있냐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보령의 주가 오늘은 좀 약간 오르고 있지만 네. 지금 거의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너무 저렴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우주 이 사업에 대해서 보령이 앞으로 얼마나 정말 그 적극적인 행보를 네. 보일지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보령이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네. 2008년에 줄기세포를 우주로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급작스러운 건 아니고 우주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발언을 좀 했을 텐데 어떻게 조금 말을 했습니까? 네, 네. 뭐 사실 아까 전략적 투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보령이 우주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그럼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냐 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단순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다라는 이제 보령이 답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멘트로 보이는데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시세 차익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이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엑시옴 스페이스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네. 이제 기업 가치가 127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엑시옴 스페이스와 단순 비교하려면은 워낙 단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에 비하면은 지금 우주 기업인데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라이징한 우주 기업인데 기업 가치가 2조 원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 구체성이 좀 떨어진 것이 사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보령 측도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CIS 챌린지라고 아이디어 경쟁대회를 계속 열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그냥 의구심이 있는 것은 시리즈 C 라운드 이렇게 잘 나가는 미국 기업의 이 절반이나 시리즈 C 라운드가 10만 달러의 그 펀딩을 받았었는데 5만 달러를 한국 기업이 책임진 거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절반이나 이렇게 올 수가 있었냐. 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엑시옴 스페이스 자체가 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정말 유망하고 실제로 이제 한번 네. 우주인을 쏴서 올려서 안전하게 귀환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나사 출신들 경영진이 다 포진돼 있어서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생소함 그리고 본업과 전혀 다름 그리고 약간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